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일분 묵상.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아말렉 부족을 쳐서 취한 전리품은 다윗의 수하들만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전리품을 유다에 있는 친구 장로들을 비롯해서 유다 여러 성읍의 지도자들에게도 보냅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지요.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선심을 써본 걸까요?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줄 정도로 군사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도피 생활이 끝나고 유다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관계를 잘 해두려고 한 것이죠. 신약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의 도피 생활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도피 생활 가운데 그대로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신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죠. 아마 이쯤 다윗도 예감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다윗의 광야 도피 생활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죽음과 나 사이가 불과 한 걸음뿐이다라고 해야 될 만큼 기가 막히고 아찔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광야길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실 겁니다. 그 옛날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이 광야 여정을 잘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